표면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노출되는 곳의 표면 온도가 43.9도. 페인트를 발랐는 쪽에 똑같은데 표면을 대보면 35.6도. 이렇게 지금 있는 잉크 잡아 당기고 꾸부려도 페인트가 갈라지는 게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온유 페인트, 실외기 전용 페인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온유 페인트, 멀티용, 신발 깔창이랑 안전모, 텐트 등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거든요. 일단 지난번 시간에 잠깐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에어로겔이라는 성분이 50% 이상 들어있는 제품이고, 이번에 멀티용의 경우 지금 색깔이 흰색으로 나와서 조색도 가능한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제품의 경우 올해 K2랑 아이더에서 사용이 되어져서 신발 깔창 안전화 그리고 안전모까지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제품의 특성상 안전화에 그리고 안전화 깔창에 발라질 경우에 여름철에는 발안의 온도를 조금 더 시원하게 5도에서 7도 정도 낮게 해주고요. 자, 일단 제가 신발 깔창에 지금 멀티용을 한 번만 발랐습니다. 한 번만. 이쪽에 보시면 거의 뭐 밑바닥이 보일 정도 두께로 발랐고요.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깔창인데 바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표면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노출되는 곳의 표면 온도가 43.9도, 44도 이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페인트를 발랐는 쪽에 똑같은데 표면을 대보면 35.6도, 7도 이 정도로 되거든요. 햇빛이 내리쬐는 엄청 더운 환경에서 이렇게 페인트를 발랐는 쪽이 훨씬 더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이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바른 지가 1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렇게 지금 있는 잉크 잡아 당기고 꾸부려도 페인트가 갈라지는 게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어서 꾸개고 돌리고 해도 이렇게 얇게 발렸는데도 갈라지거나 깨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철에는 발안의 온도를 조금 더 높게 5도에서 7도 정도 높은 상태로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운 여름날 현장에서 안전모를 사용하시면 머릿속 안의 온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지금 안전모 안쪽에 이 제품을 바르게 될 경우에 여름철에 머릿속의 온도를 지금 5도에서 7도 이상 떨어뜨려 줌으로써 조금 더 시원하게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온도계 센서가 다 달려 있고요. 여기에 일반 바로 페인트를 바른 거 이렇게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모에도 머리 안쪽에 지금 온도계를 넣어서 머릿속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지금 맨 위에 40.8도가 이 외부 온도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머리 안쪽에 연결된 온도 측정기에서 온도를 측정해 주는 건데, 현재 지금 1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을 때 2.5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날이 장날이라고 굉장히 덥습니다. 일단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안전모를 쓰고 제가 조금 있어 볼게요. 자, 요 느낌이라 페인트를 바른 안전모입니다. 이게 지금 얼굴 쪽으로 오는 열은 어쩔 수가 없는데, 딱 여기 정수리 부분 여기에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들처럼 뜨거운 열기가 안쪽으로 못 들어가게끔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전화 안쪽이나 깔창 아래쪽에 발라질 경우에 신발 속의 온도를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모 안쪽에 발라졌을 때도 저희가 지금 앞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테스트한 것처럼 바르지 않은 안전모보다 머릿속 안의 온도가 5도에서 7도 이상 낮게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게 이 속에 들어있는 에어로겔 성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30mm로 작게 나온 이유는 신발 깔창 양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번 덧칠해서 바를 수 있는 양으로 다섯 켤레나 바를 수 있는 양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K2랑 아이더에서 출시하게 될 에어로겔 깔창, 에어로겔 안전모의 경우 지금 깔창이 15,000원 정도에 유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안전모는 2만원 정도에 유통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멀티용
30mm의 금액이 9,900원인데 이렇게 내가 직접 사서 바름으로써 안전모는 7개, 8개, 안전화 깔창의 경우 5켤레나 바를 수 있다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아이스박스 외부에 바르게 될 경우에도 바르지 않을 경우 대비 얼음이 녹는 타이밍이 현저하게 오래 걸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카라반이나 캠핑카 외부에 칠하게 될 경우에는 또 그 속의 온도를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었거든요. 이 지금 에어로겔이라는 성분을 50% 이상을 넣어서 어디에든 쉽게 바를 수가 있고 발린 부위가 갈라지거나 뜯어지지 않고 그 자체로서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 게 정말 기술인 거거든요. 기존에도 에어로겔 페인트 혹은 단열 페인트라고 해서 나온 것들을 한번 보시면 신발 깔창이나 안전모 안쪽 그리고 실외기 그리고 유리, 섬유 이런 곳에는 바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페인트들은 대부분 에어로겔 성분이 많아봐야 10%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에어로겔 성분을 50%나 넣어서 어디든 쉽게 바를 수 있고 그리고 그 발라진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게 정말 높은 기술력을 요구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어질 예정이고 정말 많은 연구와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고어텍스를 대신할 수 있는 신소재 역할로서의 의류에도 지금 접목이 될 예정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경우 소방서에서 방화복 안쪽에도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되고 있고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작업자들이 입는 작업복 안쪽에도 이 에어로겔 성분 페인트를 바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섬유 안쪽에 나염처럼 발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여름철에는 작업자들이 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작업복으로서도 충분히 개발이 되고요. 겨울철에는 보통 두꺼운 옷을 입어야지만 온도 유지가 따뜻하게 되었는데 얇게 발라짐으로 인해서 겨울철에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말 활동성이 좋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름철 양산으로도 생산이 될 예정인데요. 양산에 바르게 될 경우에 바라지 않았을 때보다 7도 이상 내 몸 안쪽의 온도가 낮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 양산의 안쪽에 바르는 것보다 양산의 바깥쪽에 바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았고요. 그리고 양산이라는 재질에 이렇게 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세게 문지르고 뜯어내려고 해도 그대로 붙어있는 성질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목재 주택에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목재에 발라져서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로도 지금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게 또 정말 신기했던 게 에어로겔이라는 성분 자체가 다공성 미세 구조라서 물은 튕겨내고 안쪽으로 침입을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아래쪽에서 공기를 위로 보냈을 때는 공기는 또 통과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성질 때문에 옷안에 발라졌을 때 물기나 습기는 못 들어오게 만들고 항상 안쪽은 건조한 상태로 유지를 시키면서 또 공기는 통하게 해주는 이런 것 때문에 의류로 고어텍스를 대신할 수 있는 재질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목재 주택의 외부에 바르게 될 경우에 물이나 온도가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도 주지만 또 공기는 통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실내외 벽재에 바르게 되었을 때 이런 효과를 또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멀티용 30mm로 먼저 출시가 되었지만 이 용량이 250mm, 500mm도 추가로 나올 예정이고요. 보셨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겨울철에 무언가 발라져서 뜨거움이 못 들어오게 하고 차가움이 못 들어오게 하고 물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공기는 통하게 해주는 이런 환경에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한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이 제품을 지금 저도 신발 깔창에 발라서 여름 내도록 신어봤었을 때 바르지 않은 신발을 신었을 때랑 발 안의 온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훨씬 더 땀이 덜 생기고 덜 뜨겁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요. 작년 겨울에는 제가 발라봤었을 때 신발 안쪽에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발 안의 온도가 좀 따뜻하게 유지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모에 지금 발라서 먼저 보여드렸었지만 일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모자조차도 안쪽에 바르게 된다면 여름철에 머릿속의 온도를 5도에서 7도 이상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 자체가 발랐을 때 햇빛이 있다면 2, 30분 내로 완전 건조가 이루어지고요. 햇빛이 없는 환경이라면 최대 1시간 안에는 완전 건조가 되기 때문에 발랐을 때 건조를 시키고 한 번 더 두 번 정도 발라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올여름 분명히 현장에서 그리고 캠핑을 가서 어디에서든 이 더운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신 분들 중에서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드릴게. 이 지금 운유 페인트 멀티용 30ml랑 쉽게 바를 수 있는 붓이랑 이렇게 세트로 해서 30분께 제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이들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시래기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멀티용 온유 페인트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제품으로 나올 제품들이 앞으로 너무 무궁무진하다고 해요. 지금 커튼에도 이 제품이 발라져서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집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로도 제품이 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옷 안쪽에도 발라져서 지금 의류로도 출시가 될 거고 작업복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금 온유 페인트를 활용한 많은 제품들이 나왔을 때 괜찮은 제품들이 있다면 많이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날씨가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면서 일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